우리가 빙의가 잘 되는 사람, 귀신이 잘 되는 사람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보면 기문간살이 사주에 들으신 분이 많아. 응? 쉽게 얘기하면 귀신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대체적으로 기가 약한 사람, 그리고 우울감을 잘 느끼고 외로움을 잘 타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진짜 기운이 좀 쉽게 노출이 돼. 무언가를 할 때 긍정적인 마인드보다는 난 안 될 거야, 나는 안 돼,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나를 아끼고 그리고 절대로 내면이 강한 사람은 이 귀신이 싫어한대. 내면이 튼튼한 사람 있잖아, 강한 사람. 어? 그런 사람들은 귀신이 싫어하는 유형이라고 보면 돼. 귀신들은 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때 호시탐탐 내 육신을 노리거든. 사주에 기문이 있으면 나쁘게 얘기하면 똘끼가 있고 간기가 있다고 얘기해. 솔직히. 그리고 변태성도 있고 의심병도 굉장히 많아. 기문 간살이 사주에 들어있으면 말이야.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 문제가 굉장히 많고 우울증, 공황장애, 일신으로는 잔병치리 굉장히 많이 한다. 이 사주에도 기문이 있는데 그 연도가 바뀌잖아, 매년이. 근데 그 연도에 또 기분이 또 들었어. 그럼 꼽이 되잖아. 그때 상갓집이라든지 잔치집 피하시는 게 좋지. 왜? 그때는 빙이라든지 주당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 그거는 이제 또 풀이를 해야 아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이 기문을 근데 좋게 있잖아, 작용을 시키려면 이 기문이잖아,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다. 그리고 창의력도 굉장히 좋고 영적인 기운도 굉장히 뛰어나거든. 그러니까 앞에는 나쁘게만 얘기했고 뒤쪽으로는, 그런데 예술 감각도 뛰어나고 한 가지에 꼽히면 집중력이 굉장히 좋고 뿌리를 뽑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기문간사를 잘 이용하시면 여러 분야에서 성공을 빠르지, 남들보다. 그리고 이 기문간사를 있으신 분이 예술인, 종교인, 그리고 우리처럼 무당들이 많아. 사실은 무당들이 기문간사를 가지신 분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내 좋은 생각과 나 자신을 아끼고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신다면 빙의라든지 이런 것을 쉽게 노출되지 않을 겁니다.